안녕하세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에게는 유독 친했던 친구 A와 B가 있었습니다. A는 평소 겁이 많아서 겁쟁이, B는 키가 작아서 난쟁이라고 불렀는데 B는 어릴 적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귀신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귀신은 학교든 집이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의 매일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B를 가만히 응시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서움이 사라지고 그 상황에 적응이 되면서 하루는 가까이 다가가서 귀신을 툭하고 건드려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쫙 벌리며 웃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귀신은 사라졌지만 B는 그 후로 남들보다 좀 더 예민한 감각 같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중학교 2학년 가을에 같은 동네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반 주택에 2층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집의 첫인상이 아주 나빴던 기억이 납니다. 거실과 주방이 붙어있던 구조의 집 천장에 수많은 방울이 달려져 있었고 어머니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하며 다 떼어버렸었죠. 제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뭔가 묘하게 기분이 나빴는데 벽에는 여러 개의 못이 박혀 있었고 무언가로 그린 것인지 모를 선이 쭉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온 지 2주 정도가 지난 주말 오후, 그날 부모님이 집을 비우면서 전 친구들을 불러 밤새 놀기로 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고 실컷 놀다가 B는 피곤하다며 제 방에 먼저 들어가서 잠을 자고 A와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가 갑자기 제 방문을 확 열고 나와서는 무언가에 크게 놀란 것 같은 얼굴로 말없이 절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전 B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야, 니 왜 그러는데? 뭐 꿈꿨나? 하... 아니다. 근데 집이 왜 이렇게 춥노? 어? 아직 가을인데? 보일러 틀어줄 테니까 퍼뜩 자라. 그렇게 B는 방문을 닫고 들어갔고 전 녀석이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넘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B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시 나와서는 자꾸 춥다면서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더워서 땀이 날 정도로 보일러를 틀어줬지만 B는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먼저 집에 가기로 했고 저와 A는 시간도 늦고 했으니 B를 배웅해 주기로 하고 함께 집을 나서게 됩니다. 야, 니 개왔나? 괜히 우리 집 놀러 왔다가 아프고 그러노? 아니다, 개안타. 저기 근데 너희 집 예전에 누가 살았는지 아나? 글쎄, 모르겠는데. 왜? 실은 나 아까 네 방에서 자다가 이상한 꿈을 두 번이나 꿨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B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B가 졸립다며 처음으로 제 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한참 잘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에 눈을 떠보니 어린아이 두 명이 발 아래쪽에 있었는데 비가 잠결에 무심코 시끄럽다고 말을 하니 아이들이 거실로 나가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목소리가 더욱더 시끄럽게 들려서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어보니 거실의 벽과 바닥, 천장 할 것 없이 수많은 아이들이 매달리고 뛰어다니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몇은 저와 A의 등과 머리 위에 서서 쿵쿵 뛰거나 어떤 뾰족한 바늘 같은 것으로 몸을 마구 찌르기도 했다더군요. 그런데 저와 A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 모습을 본 B가 당황해서 너희들 뭐냐고 소리를 치자 아이들이 일제 입을 쫙 벌리며 깔깔거리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웃음이 뚝 하고 끊어지며 이내 정적이 흘렀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서 주방 쪽으로 뛰어갔는데
비가 그것을 따라 시선을 돌려보니 처음 보는 아주머니 두 명이 주방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각각 검은 머리와 빨간 머리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 뒤쪽에 숨어서 고개만 빼꼼 내밀며 비를 비우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비를 매섭게 노려보던 두 아주머니는 갑자기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나가! 여긴 내 집이야. 나가! 그 말에 순간적으로 욱한 비는 오기가 생겨서 그 말을 맞받아 쳤습니다. 여기는 내 친구 집이에요. 아줌마들이 나가요. 그런데 아 미안해. 얼른 나갈게. 아 미안해. 얼른 나갈게. 여긴 내 집이야. 나가. 여긴 내 집이야. 나가. 그렇게 의문의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인 비는 괴로워하며 잠에서 깨어났고 그때 거실로 나와서 저에게 춥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일러를 틀어줄 테니 가서 자라고 했고 비는 괜히 꿈 이야기를 했다가 우리가 겁을 먹을까봐 꾹 참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던 거였죠. 깜빡 잠이 들었던 비는 또다시 꿈을 꿨는데 눈을 떠보니 분명히 제 방이긴 한데 분위기가 뭔가 묘하게 달랐다고 합니다. 비는 첫 번째 꿈에서 봤던 아이들과 함께 방에 갇혀 있었는데 아이들이 처음과는 달리 심하게 주눅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주방에 서 있던 두 명의 아주머니들은 문 밖에 서서 작은 구멍으로 안쪽을 들여다보며 아이들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서 들어가! 어서 들어가! 그런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아이들이 벽에 박힌 못을 슥 잡아당기자 벽면에 그어진 선이 작은 문으로 변해서 스르르 열리더랍니다. 아이들은 차례대로 그 안으로 들어갔고 비는 마지막으로 남은 아이가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까지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잠이 깼다고 합니다. 진짜 웬만해서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꿈이 너무 찝찝하더라. 그 후로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집에서 기묘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 절 부르는 목소리를 듣기도 했고 악몽을 꾼 다음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수많은 못들이 박혀있는 벽면에 손바닥 모양의 얼룩이 찍혀있는 것도 보았죠. 분명히 원래 있던 얼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몇 개월을 주기로 일어났고 처음에는 저도 겁을 먹고 무서워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적응은 되더군요. 그러다가 고3이 된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을 위해 학교에 남아서 저녁 식사 후 잠시 쉬고 있었는데 당시 목감기가 심했던 저는 어머니가 끓여둔 따뜻한 보리차를 가져오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집이 학교 바로 앞에 있었는데 반 친구들도 어머니의 보리차를 참 좋아해서 저에게 자주 얻어먹곤 했었죠. 저는 그 무렵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무리와 함께 집으로 향했고 녀석들에게 밖에서 잠깐만 기다리려고 한 뒤 현관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친구들과 나눠먹기 위해 물을 좀 더 끓이려는데 그때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뭔 소리고? 자세히 들어보니 소리는 주방 바로 옆에 있는 누나의 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누나가 집에 온 줄 알고 주전자를 가스불에 올리면서 큰 소리로 누나를 불렀습니다. 누나 왔나? 뭐고? 누나, 니 왔나? 하지만 대답 대신 또다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누나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서 방문을 두드린 뒤 누나를 부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누나! 그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휘파람 소리가 뚝 끊기면서 집안이 온통 어둠에 잠겨버렸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버렸고 주전자를 올려둔 가스레인지의 불빛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전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물병을 챙겨서 집을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애써 태어난 척 하려는데 한 녀석이 저에게 이러더군요. 야, 근데 집에 누구 있었나? 안에서 무슨 소리 나던데? 뭐? 뭔 소리? 무슨 휘파람 소리 같은 거 나던데? 아니, 나는 또 너희 누님 오셨으면 인사라도 드릴라 했지. 네가 잘못 들었나 보다. 아무도 없었다.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은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지만 그 후로 며칠간은 밤에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워했습니다. 대체 그 집에 얽힌 사연은 무엇이며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던 것일까요?